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웨이장에서 스튜디오 시리즈 넘버링 SS38번을 증강시킨 이제 옵티머스 프라임 제품입니다. 박스에는 가도부어, 오토봇, 아펙스라고 적혀 있고요. 이상한 뭐 스티커 같은 게 붙어 있고요. 여기 15살 이상이 가지고 놀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그냥 스튜디오 시리즈 38번을 그냥 증강시키고 몇기이 정도 추가한 것만 알고 있고요. 다른 개선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앞에 보시면 이제 옵티머스 프라임 범블비 무비에서 나왔던 디자인이고요. 되게 멋있게 그림 잘 나와 있고요. 뒤에는 이렇게 실제 로봇 모드랑 비클 모드 그리고 총을 든 옵티머스 프라임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뭐 박스 아트샷은 뭐 그렇게 뭐 별다를 게 없고요. 박스가 구겨져서 왔네요. 한번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여시면 옵티머스 프라임의 본체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뭐 캐논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개선된 사항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전지가동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크기가 커졌다 보니까 이제 헤드 조형 안에 이제 발광 기믹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전지도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박스에서 제품을 꺼내시면 이렇게 본체랑 이렇게 가동될 수 있는 손이 들어 있는데요. 지금은 제가 가동손을 껴준 상태고 일반 그냥 벙어리 손은 이렇게 빼놓은 상태입니다. 이 가동손을 껴주실 때이 가동손 사이에 이렇게 핀이 박혀 있기 때문에 되게 분해하고 다시 껴주는 게 조금 힘이 드실 거예요. 원래는 이 부분에 이렇게 동그란 게 튀어나와야 되는데 빨간색 부분에 튀어나와 있다 보이니까 이 손을 벌려주시면서 껴주셔야 되는데 가동손 같은 경우에는 핀이 박혀 있어서 잘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것만 유의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동봉되어 있는 총은 여기 조인트 부분이랑 여기 등판에 조인트 구멍 이렇게 연결해서 장착을 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전지 LR41 두 개가 조그맣게 들어가 있어요. 동봉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헤드 뒤에 나사 세개 풀어주시고 건전지 넣어주신 다음에 다시 닫아주시면 이렇게 흰색 버튼 누르시면 얼굴 눈에서 저렇게 LED가 나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증강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이런 LED 효과 같은 걸 넣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동 범위는 목은 요 정도, 얼굴 옆으로 요 정도 이렇게 까딱까딱 거릴 수 있고 뒤로는 요 정도밖에 안 되고 앞으로는 요 정도. 근데 여기 밑에 있는 부품을 빼주시면 이렇게 밑을 쳐다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실 분들은 없겠지만 그 다음에 어깨는 여기 위에 부품 올리셔서 일직선으로 펴주실 수 있고요. 뒤로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요. 걸리는 부분만 조심해 주시면 그 다음에 여기 팔꿈치 있는 부분에서 360도 돌아가고 팔꿈치 요 정도 뒤로는 요 정도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변신 기믹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돌아갑니다. 360도는 안 되고 여기서 딱 걸립니다. 이렇게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그 다음에 검지 따로 이렇게 벙어리 손 따로 해주실 수 있고요. 안에 조인트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총 빼셔가지고 이렇게 조인트 껴주신 다음에 쥐어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허리는 여기 이런 데 걸리는 부분 조심해주시면 360도 돌아가고요. 앞으로는 안 되고 옆으로도 안 되고 뒤로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발은 요 정도 일직선으로 펴지고 뒤로는 여기 걸리기 때문에 안 펴지고요. 그리고 여기 옆으로 일직선 펴지고요. 라쳇. 그리고 여기 고관절 쪽에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도 라쳇입니다. 그 다음에 무릎은 요 정도. 앞으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발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요 정도, 바깥쪽으로는 안 움직여지고, 변형 기믹 때문에 발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펴주실 수 있습니다. 뒤로는 안 움직여져요. 일단 제품 자체는 몰드도 더 세세하게 파줬고요. 아무래도 본가 제품인 SS38번 스튜디오 시리즈가 잘 나와줬기 때문에 이런 몰드도 더 진하게 잘 파졌고 색감도 한톤 어두워졌고요. 바퀴에 크롬 코팅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연료통에 크롬 코팅 되어 있습니다. 진짜 빤딱빤딱 오히려 멋있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보다 이 레드톤이 한톤더 어둡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밝은 레드색이 아니라 조금 칙칙한 와인색 비슷한 레드입니다. 그런 거 말고는 이제 제품 자체는 토이월드 범블비 무비 옵티머스나 이제 3A 범블비 옵티머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가지고 놀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크기도 커졌고
뭐 당연히 스튜디오 시리즈답게 변형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막 가지고 놀기에 뭐 플라스틱 재질도 탄탄하고 괜찮습니다. 근데 조금 조형 자체가 좀 네모네모 각져 있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게 3A사에서 나온 블리츠윙 제품이고요. 이거는 이제 3A 디럭스 범블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웨이장 블랙애플 옵티머스 프라임 제품이고요. 크기가 블랙애플 옵티머스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증강 옵티머스가 조금 더 커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MP44 마스터피스 옵티머스 프라임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마스터피스 재즈 제품이고요. 이번에는 SS38 웨이장 옵티머스 프라임 증강 버전의 변신 영상입니다. 스튜디오 시리즈랑 아마 변형은 동일할 거예요. 제가 본가 제품은 없어서. 변형이 스튜디오 시리즈답게 그렇게 어렵진 않고, 조금 뭐 플라스틱도 탄탄하기 때문에, 뭐 도색 까지는 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여기 무기 한번 빼주시고요. 여기 뒷판 한번 내려 주실게요. 그 다음에 앞가슴 이렇게 당기면서 열어 주시고요. 여기는 쭉 펴주시고, 팔도 이렇게 쭉 펴주시고요. 일직선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품을 이렇게 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쭉 빼주시면 안에 매트릭스가 보이실 거예요. 이 매트릭스는 뭐 따로 탈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억지로 빼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뒤로 돌려서 여기 바퀴 있는 부분 살짝 이렇게 빼주시고요. 이렇게 앞으로 당겨 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 중간 가운데 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통해서 이제 요런 부분 안 닿게 이렇게 한 바퀴 돌려 주실 거예요. 돌려 주신 다음에 여기 위에는 닫아 주시고 여기 얼굴 부분, 요 부분도 얼굴은 내려 주시고 이 회색 부품만 딱 껴주시고요. 이 상태로 변형 진행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팔은 이렇게 당겨 오시면서 내려 주시면서 여기 팔꿈치 쪽 접어 주시고 이렇게 반바퀴 돌려 주실 수 있습니다. 돌려 주신 상태로 열어주시고 살짝 닫아주실 준비 해주신 다음에 내리시면서 여기 조인트 이 조인트 껴주시고 팔은 안쪽으로 넣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동일하게 팔 당기시면서 접어주시면서 여기 팔꿈치도 접어주시고 여기 반바퀴 돌리시면서 여기 창문 쪽 이렇게 펴주시고요. 여기 조인트 딱 맞을 수 있게 해주시고, 팔은 안쪽으로 스무스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인트 부분이랑 이 검정 부분 이렇게 잘 맞게끔 해야 나중에 단차 없이 진행이 되세요. 아직 올리지 마시고, 이제 앞창문 쪽 여기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접어줍니다. 여기 조인트 가운데 잘 맞게 접어주시고, 이제 옆창문을 닫아주실 건데, 여기 큰 조인트, 맞게 들어가시고 여기 조인트 맞게끔 들어가게 해주시면 돼요. 요 부분이 조금 빡빡하기 때문에 조금 힘으로 눌러 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조인트 이렇게 맞게 껴주시고요. 방향도 맞게. 그 다음에 요 부분 올리시면서 바퀴 쭉 펴주시고 부품 안으로 딱 넣어주시면 돼요. 옆에도 딱 하고 넣어주시면 되고, 바퀴 쫙 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앞부분 올리시면서 이 힌지 접어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펴질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안에 조인트 맞게끔, 딱 껴주시면 되세요. 이런데 조인트도 맞게끔 잘 들어가게 해주시면 이제 앞창은 거의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 부분 살짝 굽힌 다음에 가운데 누르시면서 쭉 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조인트 껴져 있습니다. 이 조인트 먼저 이렇게 빼주시고요. 이렇게 빼주시고, 이 부분 걸쇠 부분에 걸려 있거든요. 이 걸쇠 빼주시면서 여기 연료통 열어주시고, 이 조인트 맞게 안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조인트 먼저 빼주시고 이 걸쇠 빼주시면서 안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접어주시고 닫아주시고요. 접어주시고 닫아주시고
이 상태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로 하시면 안 돌아가니까 여기 이제 회색 부분, 요 부분을 통해서 돌리실 수가 있어요. 좀 뻑뻑한데 이렇게 이 발목은 가만히 냅두고 요 부분만 이용해서 내려주시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돌려주시고 안으로 넣어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조인트 이렇게 껴주신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부품 빼주시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다리만 쭉 펴주신 다음에 돌려주시고 뒤로 넘겨서 닫아주시고 여기 조인트랑 여기 안쪽에 있는 홈파인 건 맞게끔 여기 끝에 조인트 잘 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여기 뒤에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조인트 부분이 여기 홈 안에 들어가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조인트 부분이랑 여기 구멍 안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접어주시면서 내리실 건데 그냥은 안 들어가니까 살짝 앞대가리 조금 빼주시면서 내려주시면서 이렇게 접히게끔 하고 이렇게 배기구 고정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기 같은 경우는 여기 뒤에 껴주시면 SS38 웨이장 증강 버전 옵티머스 프라임의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일단 뭐 조형 자체는 달라진 건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런 뭐 크롬 코팅 같은 게 추가돼서 조금 더 고급진 맛이 나고요. 아무래도 큼지막해지니까 가지고 놀기도 좀 더 멋있어졌고 플라스틱 재질도 조금 탄탄한 플라스틱 재질로 변했습니다. 웬만하면은 백화 현상이 안 일어나실 거예요. 그만큼 좀 튼튼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다른 범블비 옵티머스 제품이 특출나게 잘 나온 제품이 없기 때문에 뭐 다른 제품을 구매하시기 전에 살짝 맛보기로 구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웨이장 SS38 옵티머스 프라임 증강 버전 리뷰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